안녕하세요, 큐언입니다. 라마단 무바락, 라마단 카림.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바로 라마단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럼 라마단이 뭐죠? 많이는 들어봤는데, 단식하는 날? 그럼 단식이면 한달 내내 아무것도 안 먹는 거야? 근데 도대체 왜 그런 걸 해?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게 된 게, 라마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달력이랑 다르게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을 의미해요. 그래서 매년 같은 날짜에 라마단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매번 바뀌어요. 조금 조금씩 빨라져요. 이슬람력에는 윤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라마단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초승달을 이렇게 관찰을 해요. 그 다음에 최고 종교 지도자가 언제부터 라마단 시작할 거야 이러면서 날짜를 공표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맨 처음에 라마단 카림, 라마단 무바락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즐거운 라마단 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라마단은 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라마단은 1400년 전에 가브리엘이란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위대하신 무함마드에게 쿠란을 가리킨 날이에요. 말씀을 전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무슬림한테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라 라는 뜻에서 이 부자들이 배가 부르면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현대 사람들은 어때요? 단 1초도 부족함을 참을 수가 없잖아요. 목이 마르면 바로 물을 마셔야 되고 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바로 초콜릿을 사 먹으러 나가야 되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바로 욕구를 충족하고 살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보아라.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한번 너도 느껴 봐야지. 역지사지의 마음을 알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어요. 굶는 거지. 단식이죠. 말 그대로 단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물도 마셔서는 안 돼요. 담배도 피면 안 돼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몸에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는 갈증과 배고픔과 이렇게 싸우겠어요. 니들이 직접 겪어봐야지 이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베풀어라. 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아무것도 못 마시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휴업이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도 일을 해요. 근데 단축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만 일하고 집에 가고 그래요. 그리고 일처리도 되게 느려져요. 제가, 와, 이것 때문에 은행 업무 보는데 정말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일처리가 느려. 자기가 몸이 힘드니까 보는 등 마는 등 하는 거야. 막 일도 제대로 안 해. 사람들 오면은 속삭여요. 큰 소리도 안 내고 속삭여.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일 처리할 때. 일단 라마단이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기운이 없어서 일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정말 모든 행정 시스템이 다 딜레이가 돼요. 엄청 느려져. 그리고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아요. 뭐, 까르푸나 룰루 이런 대형 슈퍼마켓은 열지만, 음식점은 대부분 닫고요. 체인점 KFC, 뭐, 맥도날드 이런 데는 이렇게 가려놓고 영업을 하기도 해요. 가려놓고, 졸리비 이런데도, 밖에 창이 있잖아요. 창을 블라인드로 가려놓고 영업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그 사람들에게. 다들 굶고 있는데, 쟤네가 맛있게 치킨을 뜯고 있어봐. 얼마나 고깝겠어.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밖에서 물을 마시거나, 밖에서 담배를 피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완전 욕을 먹어요. 참여를 하지 않을지언정, 자기 문화를 리스펙 해달라 이러면서 너 되게 존중하지 않는데 남의 문화를 이러면서 되게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서 담배 피실 분들도 숨어서 피시고 물 드실 분들도 숨어서 드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승무원으로 일을 할 때도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어떤 애들은 되게 융통성이 있어서 괜찮아 니네는 먹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 어떤 애들은 야나 지금 규율 지키고 있는 거안 보여? 먹지 마, 니네도.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먹을 권리가 있다.
네가 이 냄새가 맡기 싫고 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미쳐버릴 것 같으면은 네가 다른 데를 피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이 닭다리 너한테 먹으라고 권한 적 있니? 아니잖아. 너도 나를 존중해줘야지? 라고 말하고 저는 제 먹을 걸 먹었어요. 왜냐면 그 14시간 비행 동안 안 먹고 어떻게 일을 해요? 물을 안 마시고 어떻게 일을 해? 저는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나는 무슬림도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자기가 단식을 한다고 남한테까지 이렇게 후스하는 거는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점도 좀 있었어요. 라마단이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원래 밀 서비스도 하고 음료수도 나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먹어.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카트만 밀고 와서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건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것도 자기 운에 딸렸어요. 왜?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라 그랬잖아요. 해가 져봐. 방송을 해줘요. 니네 이제 먹어도 된다. 해가 떨어졌다. 라고 방송을 딱 해주면 애들이 콜베를 막 미친 듯이 눌러요. 그럼 이 라마단에 우리가 따로 준비한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냥 음식을 바로 주면 얘가 위에서 탈이 나요. 안 먹다가 갑자기 먹으면 위에서 놀라거든. 얘네가 해가 딱 떨어지고 나서 밥을 먹잖아요. 그때 먹는 음식을 이프타라고 하는데 이 라마단 기간에는 중동 항공사, 모든 항공사가 다 똑같을 거야. 이프타 박스를 준비를 해요. 이게 런치 박스 같은 건데 거기 뭐가 들어있냐면 요거트 같은 게 있어요. 요거트. 이게 맛있는 요거트 같은 거랑 대추 야자, 그리고 소화 잘될수 있게 만든 샌드위치, 그리고 물, 마지막으로 달콤한 푸딩. 이 푸딩이 서양식 푸딩이 아니고 레바논식 푸딩이거든요. 되게 달아요. 되게 달아. 생크림 가득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질감에 견과류가 막 박혀 있어요. 그리고 되게 달아. 그거를 딱한 박스에 넣어가지고 주는데 서비스도 쉽고 너무 좋아요. 그냥 박스만 하나씩 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걸 먹고 나서도 또 배가 고파. 그래서 계속 눌러 콜베를. 그쵸. 그저 시작일 뿐이죠. 이제 식사의 시작일 뿐인 거야. 그래서 이 이프타가 되잖아요.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이제 저희가 비행을 끝나고 승무원들이 비행을 끝나고 집에 가야 돼서 차를 타야 돼요. 저희가 셔틀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그 버스 기사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정말 재수 없으면 그게 7시거든요. 저녁 7시 딱 땡치면은 애들이 사라져. 밥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비행 갔다 와서 힘들어 죽겠고 집에 가고 싶은데 택시도 없고 이 셔틀버스 회사 버스도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 밥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지. 비행 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정말 애로사항이었어요. 라마단 기간 동안. 그래서 중동에서 정말 터를 잡고 맘 잡고 사실 분들은 차를 사시거나 렌트를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 그러면 속이 터져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럼 라마단엔 모두가 다 단식을 해야 되나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월경을 하는 여성, 전쟁 중인 군인, 어린아이, 여행가들, 노약자, 임산부, 중환자, 이런 분들은 금식이 면제가 돼요. 근데 이게 완화가 되는 것뿐이지 1년 내로 다 채워야 돼요. 이 금식 일수를. 그러니까 라마단 동안은 이걸 못했어. 그러면 그 다음 라마단 올 때까지 안 먹고 그 일수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되게 융통성 있죠. 이 라마단 동안은 애들이 휴가를 되게 많이 내요.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쉬고 싶으니까. 그때 애들이 뭘 하냐. 기도를 하루에 5번씩 해요. 막 이렇게 해. 이런 기도를 하는데 꼭 사원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기도할 필요 없고 집에서 이렇게 자리를 깔고 아무 데서나 자리를 깔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 보통 라마단 기간에는 정말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이 라마단의 뜻도 더위와 건조함이에요. 근데 이 라마단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키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몰래 몰래 흡연하고 몰래 몰래 먹을 거다 먹고 그 다음에 아 나는 지켰다 하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 이런 야매 애들을 너무 많이 봤어. 진짜 보면은 얘기해 보면은 골 때리는 애들 진짜 많아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막 시샤를 펴, 시샤를 피고 있어. 그러면서 나랑 전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뭐 해? 이러면은 뭐 깨작깨작 먹고 있어. 내가 야, 지금 라마단 아니냐? 이랬더니 야, 네가 뭐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애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같은 무슬림끼리는 티를 안 내죠. 집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집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오로지 견디고 싶지 않으니까. 얘네가 되게 다른 사람 눈치를 엄청 많이 봐요. 보여지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정말로 신실한 분께서 라마단을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정말 보고 싶어요. 제가 맨 처음에는, 아니, 쟤네 바보야? 왜 아무것도 안 먹고 저래?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데? 이 생각을 했다가 취지를 알고 나서부터, 아, 이거는 정말 괜찮다. 정말, 이거를 다 지키는 분은 존경스럽다. 난 진짜 리스펙하거든요. 단식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난 못하겠거든. 제가 일주일까지 너무 궁금해서 따라하다가, 아, 이건 정말 못할 짓이다 하고 제가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다 채우시는 분들이 있다? 이건 정말 박수 받을 일이에요. 대단한 거거든. 자, 해가 지고 나면 밥을 먹는다고 했죠. 이프타. 이걸로 인해서 논쟁이 있어요. 왜? 해가 떨어지자마자 애들이 이제 먹기를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사재기를 하고 엄청 낭비를 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난다고 해요. 불쌍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느끼는 거라며. 근데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남겨도 되는 건가요? 라는 의견으로 논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라마단 때 이게 마트를 가보잖아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 저녁에 장만할 음식들이 많거든. 근데 그렇게 많이 음식을 해요? 그럼 저녁에 엄청 많이 남기는 거예요. 다 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들이 단식 후에 폭식을 한다는 거죠. 저녁에 자기 전에. 단식 후 폭식, 단식 후 폭식.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이러면 몸에 정말 안 좋지 않니? 이렇게 단식을 하다가 갑자기 밥을 먹게 되고 엄청 폭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잠을 자게 되면 오히려 살이 찌지 않니? 라고 했더니 간헐적 단식은 몸에 정말로 좋은 거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자료를 보여주는데, 간헐적 단식은 좋은 게 맞지. 하지만 폭식은 좋은 게 아니지. 또 이걸로도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약간의 공감을 하는 게, 에티오피아나 소말리아 이런 지방에는 음식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데, 이 금욕적인 단식을 통해서 이웃을 생각을 하고, 절제를 하고, 나누는 그런 마음에 부합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면은 다 같이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연회를 열고 이런 게 얘네 전통이란 말이에요. 문화인데 올해는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 집회가 금지됐어요. 집에서 따로따로 보내라. 기도도 그렇게 하고 밥도 따로 먹어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정말로 많아요. 다 같이 밥을 먹고, 다 같이 연회를 열고, 다 같이 기도를 해봐요. 완전 확산이 산불 퍼지듯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이미 정부에서는 모스크도 폐쇄하고 집단 기도도 막았어요. 근데 얘네가 따로 옥상에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따로 저기 숨어가지고 음식 나눠 먹고 하는 건못 막잖아요. 또 문제가 뭐냐? 이 라마단 동안에 사람들이 잘 먹지도 잘 마시지도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정말로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걸린다? 그러면 치명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올해 라마단은 정말 유례없는 최악의 라마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